뜨거운 태양이 아름다운 나라, 여기는 태국입니다. 이곳에는 한 지붕 아래 28명의 아이들이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행복이 가득한 집이죠.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검도는 세계대회를 제패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놈이 떠들썩해집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친엄마가 등장한 것입니다. 벌써 몇 시간째 친엄마를 설득 중인 양숙 씨. 타이끝. 파. 타 빠이 롱니안 똥 아웃 빠이 안니. 엄마야 아웃 빠이 끝. 엄마의 뭐 내가 뭐가 아웃 빠이 끝에 구. 내 뭐가 똥 차서 나한테 빨리 해. 아웃 빠이 썸. 이거 친엄마의 다이. 킷 양이 꼴. 이거 빠이 끝 값 너무 마마. 양이 뒷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법인을 오해를 해요. 이렇게 서류를 다 이쪽에 갖다 맡기면 애들 어디다 팔지 않을까. 어디 다른 데다가 다른 나라에 이제 입양처럼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시골 산속 산의 사람들이라 그런 법들을 모르니까 그런 거를 해요. 아이고 무겁네. 통통해졌네. 그레이송과 엄마가 살고 있는 집까지는 오토바이로 2시간을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 한낮의 기온이 40도에 가까운 더운 날씨에 아이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양숙 씨의 한숨과 안타까움은 깊어만 갑니다. 지금 저렇게 타고 2시간 가야 돼요. 지금 거의 38도 이 온도에. 안 좋죠. 안 좋죠. 아빠는 아이들과 외출을 준비합니다.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 나선 곳은 입이 있는 할머니 댁. 방학이 끝나갈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입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입의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입. 잘 지내고 있는 입의 모습에 아빠는 안도의 한숨부터 내쉽니다. 티님이 농민한가? 미안해. 야이과 농민수. 야이과 농민수. 티님을 끝자 땡러? 미안하. 언니 빠이 농민, 언니 빠이. 농민아가. 괜찮아요. 아니 가빤. 정말. 더 기다놓고 들어. 14살 입은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길 바라는 아빠. 입의 선택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계약을 앞둔 마지막 주말. 그레이스홈 식구들이 계곡을 찾았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엄마 아빠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